성령학교의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배하기에 앞서 함께 중보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씀하신 주님께 우리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의 이 시간들 속에 주님 성전에서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이때에 주님 내 마음이 주님의 성전을 잊은 것은 아닌지,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성전이 없어져 버린 것은 아닌지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저 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 딱 한 번으로 모든 것이 충족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찾으며 그 어떤 때보다 주님께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성전이 있는지, 이 성전을 사모하는 것에 통한 마음이 있는지 주님 돌아봅니다. 주여 아버지의 통한 마음으로 주님 상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성전을 사모하며 이곳에서 주님 만나며 주님 예배하는 그날을 아버지 뜨겁게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아버지 주님을 멀리하고 아버지 예배가 멀어지는 아버지 때에 아버지 내 삶이 주님께서 더욱 멀어지고 주여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하나님 내 삶이 그러했는지 주님 돌아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보혈로 주님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에 내 모든 죄악들을 주여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여 아버지 내 죄악을 회개하며 나가오니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주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내 나의 삶을 얘기하며 나갑니다. 주님 아버지 날이 갈수록 식어가고 차가워져가는 내 마음에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때 주님과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삶을 쳐서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들을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오늘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성전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때에 주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예배하는 그 자리에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님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영으로 함께하여 달라고 주여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 믿음으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각자 모인 그 자리에 아버지 홀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랍고 뜨거운 은혜로 성령으로 그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있던지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살아계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전능하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드러내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주의 우리의 길을 주님의 보혈로 닦아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닦아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 들려질 수 있도록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그 어떤 때보다 간절히 주님도 사모하며 간절히 주님도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 환란의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 지나는 가운데 우리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선을 행할 때에 주님 끝까지 아버지 그렇게 하게 하시고 주님 이 시간이 끝날 때에 다시 이곳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주님 그날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각자 계신 곳에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각자 계신 곳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인내 찬양하심으로 주님을 초청하며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섭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은 주님, 이곳에서 드리는,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아멘.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승리하신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우리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박수하시면서 주님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뜻은 있기 때문이죠.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뜻은 믿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사랑해요.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우리 2절 가사로 찬양합니다. 주의 약속.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변에 영습할 때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서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목소리 높여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한 번 더 굳게 서리 아멘 아멘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 주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우리 믿음으로 구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르시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시 우리 전능하신 주님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영광과
일어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 싸워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주와 함께 싸워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 살아계신 주님 우리들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오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지라 말씀하신 주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들 낙심과 모든 절망과 모든 나머지 연민과 범민들을 다 태우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므로 주님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 여전히 부끄럽고 부족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키실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마음 영과 진리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 드리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오늘 죽은 종교의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뵈옵는 믿음의 예배,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새벽 해 뜨기 전 캄캄하고 어두운 시간과 같은 그러한 시절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만나기도 어렵고 전염이 두렵고 여러 가지 흉흉한 소식들 속에 우리 마음 더욱 움츠려들기만 합니다. 더욱이 성전에 나올 수 없고 우리의 위축된 예배 또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곧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치료와 회복의 날이 밝아올 줄로 믿사오니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이 시간 버티고 견뎌내어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예비하신 날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들 속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 너무 어렵게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믿음의 타협점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여 육신의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자 없도록 주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택하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하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가운데 집에서도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직장에서도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우리의 삶의 처소에 믿음과 신앙의 우물을 깊게 파서 어디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훈련이 되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지 않으시면 우리끼리 몸이 건조한 예배만 드리다가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각 심령마다 뜨거운 가슴이 되게 하여 주시고, 메마른 심령에 단비를 부어주셔서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비록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의 방불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체험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으나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이 시간들을 통하여 더욱더 진실하고 깊은 믿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에 더욱더 고정된 주의 성도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모든 시간들을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든 자, 인생의 고통하는 자, 이 예배를 통하여 해결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예배를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나이로비 한인교회 주일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는 케냐의 특별히 나이로비의 창궐한 코로나로 인해서 락다운 중에 미디어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각자 처하신 그곳이 여러분 방이시든지 사무실이든지 여러분의 사업장이시든지 어디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은혜가 성전과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보다 더 먼저 코로나에 걸리셨던 우리 김선록 오혜진 집사님 그리고 큰딸 예인이가 아직도 파지티브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3주째 지금 방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증세는 다 이제 호전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이렇게 생물학적으로는 그 안에 바이러스가 남은 것으로 결과가 나왔는데요. 참 그 마음이 무겁고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또 놀라운 건 막내 하나는 계속 네거티브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우리 모든 가족이 이제 조만간 하는 재검사 가운데 네거티브가 나와서 이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중에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이렇게 제약된 환경 속에 어떠한 영적인 컨텐츠를 제공받고 싶으신지 여쭈었습니다. 장장 11분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한 40% 정도가 성경 강론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어쨌든 다수결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성경 강론을 여러분에게 앞으로 미디어로 전송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수요 성경 강론 본문은 사도행전이고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여러분과 함께 미디어로 만나 뵙겠습니다. 예배와 같은 시간이니까요.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주의 말씀 앞에 서시고, 성전에 나오기 어려운 시간이지만 오히려 더욱더 믿음 안에 성장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시간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귀한 찬양으로 우리 찬양 사역 간사님 우리 김남혁 도서연 간사님 부부가 귀한 찬양 올려드리실 때 은혜와 함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 봉헌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처한 처소에서 귀한 예물로 주의 성전과 주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깨뜨려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누구나 어렵고 신음하는 이때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하지 않고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니 손길에
하나님 넘치는 축복과 은혜로 채워주셔서 환난 날에 주님 도우시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축복으로 이 모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귀한 청지기로 세우셨사오니 여러 많은 환난당하는 자를 돕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깨뜨려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재정의 청지기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형편이 되지 못하여 빈손으로 눈물밖에 드릴 수밖에 없는 영혼들의 처지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모든 환난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복된 아름다운 귀한 예배와 예물을 드리는 날들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흘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지는 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풍랑 속에 들리는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로 기억합니다. 한참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던 시절에 제가 아주 사랑하고 또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친척 고모가 서울에 가서 같이 뮤지컬을 좀 배워보지 않겠냐고 그렇게 권유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한창 이제 청소년기 때고 연예인 좋아하고 겉멋이 들어있던 터라 무대에 선다는 어떤 이제 동경을 가지고 잘하든지 못하든지 한번 가서 배워보자는 심정으로 고모를 따라 나섰습니다. 제가 연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노래하는 것은 더더욱 좋아하는데 뮤지컬의 특징이 뭡니까? 연기도 하고 노래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제가 모태신앙 아닙니까? 모태신앙은 어릴 때부터 연기를 배웁니다. 무슨 연기를 배울까요? 예, 때마다 교회 절기마다 성극이라는 걸 합니다. 근데 저는 성극에서 거의 주연 혹은 무게 있는 조연을 늘 맡았기 때문에 나는 연기를 잘할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제가 당시 한참 주님을 교회는 다니지만 주님을 모르고 방황할 때라서 밤이나 낮이나 누가 오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노래방에 빠지지 않고 개근을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연기에도 자신이 있었고 노래에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뮤지컬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짧지만 그 뮤지컬을 일주일 배우면서 제가 깊이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 생각 같지 않다. 너무 힘든 일이다. 이거 못 해먹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대 앞에서와 무대 뒤의 풍경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무대 앞에서의 배우들은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웠지만 정작 무대 뒤에서는 그 장면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밤을 샙니다. 밥을 굶습니다. 아주 호되게 야단을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막연한 동경만 가지고 그 일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굶고 밤을 새고 혼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힘들어서 못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한 3일째 되는 날 일찌감치 제 마음에 뮤지컬 배우가 되겠다는 마음을 포기했습니다. 정말이지
뮤지컬 배우가 돼보겠다는 의지는 한 끼만 굶어도 무너질 만큼 아무것도 아닌 의지였구나라는 것을 어린 나이에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무대 앞에 화려하고 멋진 모습은 무대 뒤에 고생과 수고의 깊이만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여름밤의 꿈 같던 뮤지컬 배우라는 꿈을 접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원래 포기가 빠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남들의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주변에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죠. 믿음으로 승리한 이야기, 성공한 이야기, 어려움을 극복해낸 이야기, 결국은 이겨낸 이야기, 대부분 우리가 듣는 간증들의 결론입니다. 아, 나도 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나도 내 삶의 결론을 저렇게 맺고 싶다 할 만한 그러한 무대 위의 배우처럼 멋지고 아름다워 보이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의 간증의 결론만이 아니라 처음과 과정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공통점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것이 뭐냐? 그 누구도 그냥 그렇게 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화려한 무대 뒤에 치열한 훈련의 순간이 있었듯이 그분들의 승리와 극복의 간증 뒤에는 정말 잔인하다 싶을 만큼 치열했던 세월의 무게, 고뇌의 무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을 흉내내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주일에만 반짝하는 괜찮은 연기력으로 남들에게 신앙인인 척 보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 때문에 밥 한 끼 굶어보면, 신앙 때문에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보면 흉내내는 믿음, 연기하는 신앙은 금방 그 진가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적지 않은 신앙생활 속에 많은 신앙적인 미사 여구를 들어오고 알고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봐라,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나는 죽고 예수만 산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다 들어본 이야기시죠? 우리는 정말 많은 고백들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정도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정말 우리 인생의 고난들 앞에서는 이러한 고백들이 하나도 실제가 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남들에게는 주님 바라보라고 훈수를 두지만 막상 내 삶의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눈뜬 장님같이 돼서 곁에 계신 주님도 잘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삶의 막다른 길에 서보면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말은 수도 없이 들어왔지만 절대로 주님만으로 충분해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에 문제가 다가오면 기도하기보다 사람 찾아다니기 바빠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흔적은 우리 안에 있지만 쓸 수 있는 믿음은 사라진 내 믿음의 실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실패의 자리에서, 내 한계의 순간에서 주님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를 실패와 한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십니다. 물이 없는 광야로, 풍랑이 있는 바다로 우리를 내모셔서 거기서 우리에게 새 믿음을 부어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려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전에 예수님을 광야로 데려가시죠. 또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영광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은 2년간의 아라비아 광야의 생활을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십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광야로, 풍랑이 있는 바다로 몰아가실까요? 주님이 거기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이 말씀의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 근처에 있는 벳세다라는 마을 그 들판에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을 먹이는 일이 오늘 우리가 본문 직전에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기적을 경험한 백성들이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백성들을 다 흩어보내신 후에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죠. 그런데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먼저 배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다른 마을로 가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는 장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바다로 먼저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서둘러 배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서 많은 고생을 하게 됐어요. 갈릴리 호수는요, 건기와 우기의 교차 시기에 갑작스런 광풍이 불고는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 풍랑이 얼마나 거셌던지 예수님 여러분 아시죠? 열두 제자 중에 네 명이 어부 출신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 네 명의 제자가 열둘 중에 넷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에요. 그런데 이 네 명의 어부들도 그 풍랑 앞에서 꼼짝을 못하고 밤 사경에 이를 때까지 풍랑 속에 표류했다고 25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밤 사경은 몇 시냐?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풍랑 속에 헤매다가 밤을 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그냥 바다에서 표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관에서 바다라는 것은 두려움과 혼돈의 장소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바다에는 리워야단이라는 괴물이 산다. 그래서 이 괴물이 사람들을 잡아먹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바다에는 큰 호수나 강에는 이무기가 산다. 그래서 이무기가 사람 잡아먹는다. 우리도 옛날에 이런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고가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를 때까지 바다에 대한 기록이 긍정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나도요, 하나님이 아수르로 가서 말씀 전하라는 그 부르심이 싫어서 어떻게 하죠? 배 타고 도망갑니다. 이건 그냥 멀리 도망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먼 바다로 나갈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미치지 않는다고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봐도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지금의 이 땅과 하늘이 물러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하늘과 새 땅에 뭐가 없어요? 바다가 없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바다가 쓸모없어서가 아니라, 이건 물리적인 바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세계관에서 바다라는 건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혼란과 두려움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를 공포스럽게 여겼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고 이제 바다에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이제 체념하려고 하는 그때 희미한 달빛 아래 어떤 형체 하나가 제자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3인칭 시점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이게 주님이신지를 알지만 당시 제자들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광풍이 부는데 또 이 바다라는 건 무서운 공포와 혼란의 이미지인데 알 수 없는 존재가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일 거라고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첫째,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걷겠습니까? 둘째, 바다는 하나님의 역사 밖에 있다고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뭐라고 판단하기 쉬웠을까요? 저 알지 못하겠는 형체, 물 위를 걸어오는 형체를 뭐라고 상상했을까요? 저게 사람은 아닌데 바다에 나타난 것을 보니 어둠의 존재다, 저것은.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성경은 유령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유령이다 라고 하면 별로 안 무섭습니다. 뭐라고 해야 무섭죠? 귀신이다 해야 무서워요. 우리말로 하면
귀신이다 라고 제자들이 소리를 질러가면서 패닉에 빠진 거예요. 주님이실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만약에 제가 주님이라면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저는 장난기가 되게 많거든요. 제자들이 귀신이야 하면서 막 패닉에 빠지면 괜히 막 이상한 소리도 내보고 가까이 다가가서 확 놀래켜도 줘보고 싶은데 우리 주님은 온유하고 사랑이 많으셔서 즉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확인하고 나서도 제자들이 좀처럼 믿지를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때 우리의 베드로가 용감하게 대답합니다. 만일 예수님이시면 나를 명하셔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상식 밖의 대답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물어보겠어요? 주님이시면 이 풍랑을 잠잠케 해주십시오. 주님이시면 얼른 가까이 와서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 주님이시면 얼른 배에 올라타 주십시오. 이렇게 할 텐데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시라면 저로 물 위를 걷게, 물 위로 오라고 해주십시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황당한 요구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라, 물 위로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 가기 시작합니다. 한 발짝, 두 발짝 예수님을 향해 가는데 놀라운 것이 자신이 물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신비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도요 갈라진 물 사이로 걸어갔습니다. 여호수아도 갈라진 강 사이로 걸어갔습니다. 물 위를 걸어본 유일한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물 위를 걷고 있다는 감격도 잠시, 사방에서 몰아치는 광풍과 파도에 마음의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저 앞에서 나를 부르고 계신 예수님보다 몰아치는 폭풍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물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이 우리말 성경도 그렇고 영어 성경에 봐도 그렇고 단어에 표현하는 단어를 보니까 믿음을 잃는 순간 풍덩하고 빠진 게 아니라 서서히 빠져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 빠져들어가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건져주십시오. 그리고 또 주님은 즉시 손을 뻗어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오늘 즉시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주님을 처음 보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즉시 말씀하셔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고, 물속에 빠져들어가며 두려워하고 부르짖는 베드로에게 즉시 손을 뻗어서 베드로의 손을 붙들어주셨습니다.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즉시 고난받고 빠져들어가고 무너져가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손을 잡고 그 바다를 걸어 배에 오르시니 바다는 곧 잠잠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목도한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우리 33절에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제자들이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배 위에 거센 풍랑의 바다를 홀로 떠있는 듯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의 광풍이 몰아치는 인생의 바다 속에 영적인 곤고함, 전염의 두려움, 관계의 단절, 경제적 붕괴, 수많은 파도들로 우리가 타고 있는 작은 조각배는 세차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노력을 많이 해봤습니다. 마치 배에 타고 있던 네 명의 어부 출신 제자들이 기울였던 그 노력처럼 우리도 살아내고자, 살아보고자 많은 분투를 이 어려운 시기에 해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시련은 우리의 능력밖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일 같아요. 밤 사경과 같이 가장 어두운 시간에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인생의 조각배 위에서 우리는 이 파도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겪는 고난이 심하고 그 빈도수가 잦고 오래되면 그 마음이 지치기 시작합니다. 한두 번은 믿음으로 견뎌내고 한두 번은 버텨내고 견뎌내는데 계속되면, 오래가면 마음에 포기하고 싶어지고 낙심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생각이 나도 모르게 어디까지 미치느냐, 마치 당시 제자들이 바다는 하나님의 다스림 밖에 있는 혼돈과 죽음의 장소라고 생각했듯이 우리도 이 고난의 바다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지 않으신다라는 생각까지 나도 모르게 자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비어있는 그 빈자리에, 믿음의 빈자리에 불신이 차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그때부터 이 풍랑에 이리저리 떠밀리는 배처럼 표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고난의 세월이 주는 두려움이 아니라 계속되는 이 고난 속에 우리의 믿음의 감각들이 무뎌져 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제가 코로나에 걸려보니 여러 증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고약한 것이 미각과 후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제가 느꼈어요. 제가 식사를 하는데, 아니 오늘 국에는 물을 탔나? 왜 맛이 하나도 없지? 저는 제가 미각을 상실했다고는 생각도 못하고, 그래서 아내에게 아니 왜 이렇게 싱거운 겁니까? 하면서 소금을 제가 정말 몇 수저를 더 부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맛이 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진짜 소금국을 먹었더라고요. 미각과 후각이 사라지니까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욕구가 사라집니다. 식욕이 사라져요. 먹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고무 씹는 것 같고 물 마시는 것 같으니까 그냥 살기 위해 먹는 거지, 이게 아주 불쾌한 경험이었던 것으로 저도 기억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계속되는 고난 속에, 길어지는 고난 속에 우리의 믿음의 감각들이 자꾸 무뎌져요. 믿음의 감각들이 자꾸 둔해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영적인 욕구가 사라져요. 갈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갈망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팬데믹이 와서 락다운이 돼서 성전이 닫히든 말든, 와서 예배를 드리든 못 드리든, 성경 공부가 중단되든 안 되든, 예배가 제대로 되든 안 되든, 무뎌진 신앙의 감각 속에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갈급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떡할까요? 주변 환경에 서서히 젖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속에 믿음의 흔적은 있어요. 아브라함과 살았던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소돔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이 주는 유혹들 앞에 그 믿음의 감각이 점점 무뎌졌잖아요. 히브리서가 얘기하잖아요. 소돔에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소돔 사람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시작하고 불행과 저주의 인생의 결론을 맞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또한 믿음의 감각이 이 길어지는 고난 속에 무뎌지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이 고난의 파도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이 끝난 그 자리에서, 내 모든 믿음이 바닥난 혼돈과 두려움의 바다 위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일찍 찾아오실 수도 있는데 왜 밤 사경에 오셨을까요? 왜 지치고 포기하고 낙심해서 죽기만 기다리는 왜 제자들에게 왜 그때 찾아오셨을까요? 믿음이란 그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분명한 것을 깨달았어요. 첫째, 혼란과 두려움의 바다도 주님의 통치 아래 있구나. 둘째, 주님이 계시면 두려움의 바다 위도 걸어갈 수 있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의 고난의 터널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것이 무엇일까요? 이 고난도 주님의 뜻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라면
이 고난의 파도 위를 걷는 은혜와 기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망한다고 하지만요,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주님 더 붙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무너졌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 더 든든한 신앙으로 주 앞에 세워져 가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이 고난과 환란의 바다 위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합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내가 예상치 않은 때 다가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이 고난의 세월 속에 많은 것을 배우고 믿음의 도약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시간과 함께 밋밋하게 아무 성장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세요? 주님과 함께 바다를 걷고 빠져가는 나를 붙들어가는 주님의 손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배에 앉아서 주님 올라타시기를 기다리는 인생이 되기 원하십니까? 믿음의 성장이란 핸드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되듯이 가만히 앉아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성장이란 거센 풍랑과 파도 속에 분투하면서 내 심령의 바닥을 볼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랑의 파도 속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향해 내가 타고 있는 이 조각배에서 내려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어 볼 때 믿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물 위를 걸어보고 또 걷다가 두려워서 빠져보기도 하고 또 빠져가는 나에게 내미시는 그 손을 붙들어 보기도 하고, 이렇게 치열한 분투 속에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성장과 도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주목해 보세요. 모두가 같은 풍랑을 만나고 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일을 동일하게 겪은 열두 제자 중에 특별한 믿음의 경험과 성장을 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다들 귀신이라고 소리 지르며 막 혼란에 빠질 때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분이 만약 주님이시라면, 저분이 만약 주님이시라면,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해 정말 주님이시면 나로 물 위를 걸어오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고 또 걷다가 또 믿음을 잃어서 빠져들어가는 자신의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요, 물 위를 걷고 바다를 잠잠케 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만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베드로가 경험한 주님은 어떤 주님이셨습니까? 당신만 물 위를 걸으실 뿐만 아니라 나도 걷게 하시고 또 믿음이 적어 물에 빠져들어가는 내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셔 함께 물 위를 걸어 배에 오르게 하신 예수님, 남들이 경험할 수 없었던 그 주님을 베드로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은 한 번도 베드로를 얘가 내 수제자다 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부를까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많은 사연들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삶에는 믿음의 흔적이 참 많아요. 늘 믿음 안에서 분투하고 씨름하는 현장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일단 이 말이 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마치 야구방망이 막 그냥 휘둘렸는데 맞고 홈런 맞은 것처럼 예수님이 대단한 칭찬을 하시고 막 천국 열쇠도 허락하여 주시고 굉장한 축복을 주시죠. 그런데 또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곧 예루살렘에서 저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의 손에 잡혀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 그런 일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막 항변하다가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방금 전까지만 해도 천국 열쇠 받았는데 또 먼저 말부터 나갔다가 사탄아 물러가라는 소리까지 듣는 베드로는 정말 칭찬과 책망의 바다를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 늘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사연들이 많겠어요. 때로는 바른 믿음으로 칭찬도 받았지만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주님께 책망 들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 모든 시간과 사연이 합쳐져서 베드로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공동체 생활을 결혼 전에 7년 반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과 제가 직접적으로 산 사람들만 60명이 넘습니다. 그 적지 않은 세월 속에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요, 누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 누가 지금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느냐, 사연이 많았던 사람들. 사연이 많았던 사람들은 지금도 제 기억에 있고요, 지금도 제 곁에 있고요, 지금도 비틀거리고 어려울 때 있지만 믿음의 귀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고난의 파도 속에 주님을 불러보고 믿음으로 배에서 내려보고 주님을 따라 물 위를 걸어보고 그러다가 빠져가면서 주님의 손을 잡아보고 이러한 은혜의 사연들이 우리의 영혼의 이 시간들을 통해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에 타시니까 풍랑은 잠잠해졌습니다. 언젠가는 이 고난도 끝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올라타시는 순간 파도는 잠잠해질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고 이 고난이 길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주님이 고난 중에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의 바다를 함께 걷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걷다가 두려워 빠져들어가도 주님이 우리 손을 즉시 붙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의 빈자리를, 믿음의 빈자리를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그 무리를 걷는 그 걸음 속에, 빠져들어가는 그 절망 속에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거예요. 가만히 배에 앉아 계시지 마세요.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바로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을 내딛으세요. 제 지난 믿음의 여정을 뒤돌아보면 저는 정말 많이 실패하고 수도 없이 넘어지고 비틀거리고 휘청거리는 부끄러운 시간을 너무나 많이 보냈습니다. 남들보다 결단력이 좋고 남들보다 선택을 잘해서 여기까지 와 있는 게 아니라 뒤를 돌아보면 나 분명히 끝났는데 주님이 거기서 제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나 분명히 망했는데 주님이 거기서 저를 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나는 분명히 버림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저를 돌아봐 주셨어요. 나는 여기까지다 싶었는데 주님이 거기서 시작해 주셨어요. 저의 어떠함이 아니라 즉시 제가 부를 때 손 내밀어 주시는, 제가 두려워 소리 지르고 빠져갈 때 즉시 저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제 믿음의 그 큰 빈자리를 주님의 은혜가 채워주셔서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 믿음이 자라고 제 믿음이 온전해지고 주님을 향한 저의 신뢰가 조금이라도 더 분명하게 서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오늘도 부족하지만 비틀거리면서라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성공하고 잘되고 부족함이 없을 때의 기억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길을 잃고 헤맬 때 나를 붙들어 주셨던 주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인생의 풍랑 속에 지치고 상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로 오라라고 부르십니다. 서툴고 비틀거리는 발걸음 같아도,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그 풍랑 속에 빠져들어가는 부끄러운 모습일지라도 여러분, 누구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 믿음의 빈자리에 주님은 항상 당신의 손을 내밀어주시고 자비한 음성으로 우리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빠져있지 말고 베드로처럼 정신을 차리십시오. 고난 중에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오라, 물 위로 오라. 그 물 위로 오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배에서 내려 죽게 걸어가다가 두려움에 빠질 때, 주님 나를 구해주십시오 할 때, 지체 없이 손을 내밀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따뜻한 손, 우리가 지금 경험할 때입니다. 오늘 누가 그 풍랑 속에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발걸음 내딛으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주님과 함께 이 거친 고난의 바다 위를 주님과 함께 걸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고난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밋밋했던 이야기. 옛날에 힘들었지. 옛날에 진짜 눈물 났지. 고단했지. 아이고 다시는 안 왔으면.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제자들에게는 배 위에서 물 위를 걸어오는 주님을 3인칭 시점으로 봤지만 그 물 위를 걸어 주님의 손을 붙들었던 베드로에게는 3인칭 시점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사건이었어요. 내게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고난 중에 마주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의 인생의 수없는 고난 속에 이때를 유일하게 추억했던 사람은, 깊이 묵상할 수 있었던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 중에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남들이 볼 때는 아이고 왜 그 고생하는 데를 왜 가? 왜 고생하는 시절을 왜 또 살아? 할지라도 그 고난의 터널에서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본 사람은 스스로 그 고난의 자리에, 스스로 그 낮아짐의 자리에, 스스로 그 한계와 어둠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왜요?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의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의 이 풍랑 속에 여러분의 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하는 주님께 한 걸음을 내디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실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새 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한계의 자리에서, 절망과 포기의 자리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나는 믿네 라는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의 바다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가사를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그렇습니다.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납니다. 주님은 어디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까?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내가 겪는, 그렇습니다. 바다는 혼돈과 두려움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바다를 통치하시고 우리 고난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우리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바다를 걷게 하실 것입니다. 주가 나로 바다 위
너희 신자리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주님의 믿음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신뢰하며 이 고난의 바다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 싸워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사랑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끝자락에서 우리의 모든 소망이 좌절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포기하고 낙심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 바다를 걷게 하시고 거기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새 믿음, 새 소망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과 함께 이 바다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주께 올리면서 우리의 바닥난 믿음의 자리에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함께 우리 주여 새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시지 그것으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처럼 두려움 속에 빠져있을 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주님 즉시 말씀해 주시고 물속에 빠져들어가며 살려달라고 소리지르던 베드로의 손을 즉시 잡아주셨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은 고난 중에 마음에 낙심이 되고 두려우십니까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나를 붙들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솔직하게 주께 간구하십시오 주님 즉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과 포기의 실패자가 아니라 주님을 대면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부족함을 주께 고백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니 두려움에 그냥 빠져나가지 않도록 아버지 공포 속에 그냥 빠져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손을 즉시 잡아주시고 우리에게 즉시 말씀해 주시고 그 주님을 만나뵙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성령님의 심을 주님을 아버지 공경의 바다에서 더 큰 믿음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신뢰하여 아버지 참된 진정한 환란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께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리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폭풍우 후감 속 외치며 부르짖는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셔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살려달라 도와달라 외치는 우리의 손을 붙들어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격려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폭풍우 같은 시간 속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걸으며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환난의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여기서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우리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이 환난도 주님의 주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길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능력이 오늘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걷고 이 고난의 터널을 함께 통과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나이로비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삶의 모든 영역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